지하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자, 아 요거 사람 없을 때 쫙 찍으면 그것도 멋있는데 어저께 기회를 놓쳤어요. 이게 이제 옛날에 핵전쟁 때 방공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깊이 뚫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. 모스크바하고 레닌그라드, 모스크바하고 상페테르의 매우 특징스러운 모습이죠. 뭐 그럴싸하긴 한데요. 뭐 그때로서는 핵전쟁을 대비했어야 했으니까 뭐 이해가 되는 면도 있긴 한데 어떨까요? 뭐 환승역을 만들기 위해서 깊이 뚫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사실은 건설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람들의 시간 절약, 시간 소요되는 시간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아, 상당한 낭비 요인이라고 해야 되겠죠? 멋있는 대신에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. 이제 지어서 이걸 뜯어고칠 수는 없는 거니까. 모스크바하고 상페테르 놓고 보면 우선 이제 러시아 지명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데다가 기차 이름이 또 되게 길어요. 그리고 환승역의 경우에 노선별로 역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.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. 노선도를 촬영을 해서 보고 다니든지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. 아마 이게 키릴 문자를 모르면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느낌에 이제 지금 시간이 한 거의 한 10시가 돼가지고 출퇴근 시간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. 거기 그 에스컬레이터 끝나는 데는 저기 초소가 있습니다. 초소가 있고 되게 여성분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감독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더라고요. 일단 에스컬레이터 구간을 다 마쳤습니다. 저는 여기서 1호선 쪽으로 먼저 갑니다.